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제가 오늘 몸이 좀 좋지 않은 관계로 눈이 약간 좀 부어 보일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에스크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미 나와 계셨구나. 깜짝아. 제 뒷머리를 담당해 주실 건데 오늘 머리 할 뒷머리 디자인이 그 블렌딩이잖아요. 블렌딩이 어떤 디자인이죠? 뒷머리 보통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의 피부에 완전 밀착해서 아래쪽에 짧게 한 다음에 점점점 길어지게 하는 걸 블렌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남자분들이 뒷머리에 대한 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많이 빼는데 이 블렌딩이란 디자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미용실에서 블렌딩 디자인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충분한 상담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가신 다음에 머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머리를 받았기 때문에 샴푸를 하고 초기화된 상태에서 머리 커트를 받아볼게요. 자, 머리를 감고 나왔어요. 제 뒷머리를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뒷머리 고요. 아무래도 뒷머리 뿌리가 남들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이러면은 좀 뒤에서 봤을 때 뒤통수가 조금 비대해 보이거나 좀 짧아 보일 수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블렌딩을 하는데요. 블렌딩은 장점과 단점이 뚜렷해요. 그래서 디자인 받고 나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장점과 단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뒤쪽이 제비추리가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네, 맞아요. 그죠? 제비추리가 여기가 보통 이렇게 뒤집어서 올라가서 중간으로 모이는 그런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비추리에 블렌딩 하기에 되게 좋다고 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짧게 잘랐을 때 좋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제비추리가 있는 분들이 하시면은 제비추리가 없던 것처럼 모양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뒷머리를 짧게 자를지 아니면 길게 자를지 결정할 때 어떤 걸 먼저 기준으로 보냐면은 저는 네 가지를 먼저 보거든요. 스타일,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모질, 그 다음에 두상, 뒤통수라든지 뒤통수에서 목까지의 각도. 쉽게 말하면은 디자인에서 가장 적합한 뒷머리 기장이 있거든요. 만약에 댄디컷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댄디컷에 가장 예쁜 뒷머리 기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지, 뭐 이분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긴 게 좋은지 짧은 게 좋은지 그런 것까지 확인했는데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머리가 곱슬이거나 너무 뜨거나 머리가 너무 강하거나 뭐 아니면 숱이 많이 없거나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수정을 하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렇죠, 맞아요,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짧게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지금 디자인에서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짧게 잘라서 블렌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렌딩이라는 테크닉은 남자 뒷머리 커트 방식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커트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런 오더를 드릴 거예요. 대본 없거든요. 에스크쌤, 저 여기 뒤에 제비추리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뼈가 튀어나와 있어요. 저희 집안 내력이거든요. 만져보세요. 아, 이 정도 많이 튀어나왔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디자이너분께 말씀을 드리고 전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 뼈 무시하고 얼른 쳐주세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고려해서, 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가시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뼈가 딱 요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로 일단 안전하게 들어놓고 아래쪽에 정리한 다음에 위쪽에 뼈랑 고려해서 좀 안전하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카락이 뒤집어서 제비처리가 나있으면 블렌딩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자인에 비해서 블렌딩은 시술 시간이 더 길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옆머리를 이 원블럭 느낌을 좀 유지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 옆쪽이나 뒤쪽이랑 연결되는 이 부위를 되게 조심해서 잘라야 돼. 이 부분을 보통 그냥 잘라버리면은 옆머리랑 비율이 완전 안 맞거든요. 실제로 디자이너분들 가장 애먹는 구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지금 가위를 두피에다 대고 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길이상으로 봤을 땐 블렌딩이 잘 되어 보여도 모량 차이가 있잖아요. 부위만 아래쪽에는 모량이 적거든요, 보통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계선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딩이 잘 나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짧은 길이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도구가 진짜 필요합니다. 이런 디테일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는 분들은 이거 해주시는 분한테밖에 못 가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서 더 위로 점점 길어지게 블렌딩을 하긴 했는데 옆쪽에서 뒤쪽으로도 점점 길어지게 블렌딩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여기에 뼈가 있어서 이걸 고려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뒤에 보면 보통 여기가 납작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짧게 잘랐을 때 뒷부분이 되게 납작해 보여서 보기가 안 좋거든요. 여기를 좀 어느 정도 두께감을 남겨두고 자르면 비율이나 볼륨감이 있어서 훨씬 더 낫죠. 지금 뒷머리 아래쪽 블렌딩은 전부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윗머리랑 연결시킬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뒤통수 볼륨이랑 라인 그리고 옆머리랑 뒤에가 연결되는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은 가위를 쓴 거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는 징조죠. 지감 처리랑 명도 조절? 뭐 그런 거 정도만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래쪽에 블렌딩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보시죠. 여기 뒤쪽에 머리숱이 좀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주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볼륨이랑 비율에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블렌딩 작업 잘 보셨나요? 손질까지 잘 마무리해서 여러분들께 애프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원래라면 지금 마무리를 짓는데 여러분들께 블렌딩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장점 첫 번째, 저처럼 제비추리가 있는 분들이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비추리가 없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셔츠나 맨투맨 같은 옷을 즐겨 입는 분들한테 권장해드리고 목선이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고 목이 슬림해 보입니다. 그리고 뒷머리가 좀 지저분하게 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짧게 블렌딩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다운펌까지 하시고 블렌딩까지 넣게 되면 또 다른 디자인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뒤통수에 볼륨이 없는 분들께 권장해드려요. 보통 뒤통수가 볼륨이 없고 그리고 아래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를 살리는 방법도 있지만 아래쪽을 넣어서 위쪽이 살아 보이게 만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이 뒤쪽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성분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깔끔하니까. 그렇죠. 이상으로 장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뒷머리에 있는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 블렌딩을 하는 미용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미용실에 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번거롭지만 이제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고요. 맞아요. 이게 뒤에 블렌딩을 하는 것 자체가 디자이너 입장에서 손이 좀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부담스럽기도 네, 하죠. 그래서 이게 고객님 입장에서도 요청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네. 또 하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에요. 마음에 드신다면은 고생하셨으니까 팁도 조금 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에스크쌤이 저희 로이즈 먼데이에서 예약이 오픈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예약이 정말 많이 잤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좀.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시게 되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뽑아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번에도 더 정보 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거고요. 저 김강연이었고 에스크쌤. 네 금방.